엄마가 두부 사오는 거 깜빡했네.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올래? 엄마, 엄마. 나 방학인데 우리 어디 놀러 안 가요? 어디? 엄마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엄마 맨날 바쁘대. 놀러 가요. 네. 그래 그래 알았어. 정말요? 약속한 거다. 얼른 우리 딸이 두부를 사와야 빨리 찌개 끓여서 밥 먹지. 저는요? 차 조심하고. 네. 엄마 두부 사왔어요. 우리 그린이 고생했네. 고마워. 아, 밥 먹기 전에 학습 좀 먼저 풀어놓고.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숙제도 잘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쉬는 날 놀러 가지. 정말요? 알았어요. 사건 파일 24. 가족끼리도 안 돼요. 어린이 수사대, 2015년 계획은 잘 세우고 있어? 네, 대장. 방학 동안에도 학교폭력과 어린이 범죄 위험은 멈추지 않아. 특히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과 규칙에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도 우리의 임무는 계속되어야 해. 학교 주변에 이상한 부분이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줘. 알겠어, 대장. 그럼 오늘도 수고. 그린아! 이게 다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내가 다 산 거야. 이걸 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 이 정도 살 돈 있거든? 나 먼저 갈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용돈치고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그린이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걸로 하자. 이상하네. 돈이 모자랄 리가 없는데. 엄마, 엄마, 이러다요. 아, 그린아. 엄마가 어제 늦게까지 일했더니 너무 피곤해. 조금만 더 잘게. 오늘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다음에 꼭 갈게. 어디 갔어? 출동! 그러니까 축의금과 돈이 없어졌다고요? 그렇다니까요, 포들대장. 게다가 어젠 가계부에 있던 돈도 모자라고.
아무래도 누군가 돈을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다른 귀중품은 다 그대로 있는데 축의금과 돈만 없어진 상황? 그렇다면 그 시각 집안에 있었던 사람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집안에 그린이 어머니와 그린이만 있었으니 둘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린이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가져갈 일은 없을 테고. 그린아, 솔직히 말해줄래? 잘못했어요, 포돌대장. 그린아, 네가 가져갔어?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어머니, 그린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린이를 엄하게 혼내기 전에 그린이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눠본 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엄마 없을 때 과자 사 먹으려고 건사람통 같은 거 챙겼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늦게 오고 나랑 놀기로 약속하고서도 피곤하다고 자기만 해서 미운 마음에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허락 없이 부모님의 돈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하고 같아.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린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 일하느라 바쁘다고 제대로 신경도 못 썼구나. 미안해 우리 딸. 친구들, 허락 없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거나 심부름을 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한 번, 두 번 나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 아이들의 도둑질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발견했을 때 너무 엄격하게 아이를 혼내기 전에 먼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용돈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저금통에서 조금 꺼내서 쓴다. 2번, 부모님께 얘기해서 용돈을 받는다. 3번, 부모님 지갑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간다. 정답은 2번, 기억이야. 하지만 그냥 돈을 달라기보다는 부모님 안마해드리기, 구두 닦아드리거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용돈을 벌어보는 것은 어떨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